Dr. Ken Kim is a restorer who heals and preserves artwork and historical relics so that they can be enjoyed by many for a long time. He breathes life and cures a wide variety of artwork, including installation art, as well as paintings and historical objects. He restores the true value of art pieces and is an acclaimed artist in the field of restoration. Let us learn more about Restore Dr. Ken Kim, Kim Kyung, and his intricate procedures on masterpieces on today's Heart to Heart. Heart to Heart의 주인공은 손상된 미술품의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미술품 복원가 Dr. Ken Kim, 김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술품과 근현대 유물을 복원하는 김겸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겸이란 발음이 좀 어려워서요. Ken Kim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미술품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종류의 이제 미술품 작품들을 복원을 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원가는 보통 다루는 재료, 재질로 네. 그 분야가 나뉩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뭐 내과, 외과, 뭐 정형외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금속이나 혹은 네. 석조, 유화 그러니까 캔버스를 다루거나 혹은 종이를 다루거나 저는 주전공은 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뭐 평면이나 조각이나 대부분 종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원하시는 분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예, 조금 제가 넓은 분야를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구체적으로 복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작품이나 유물이 손상이 네네. 되면 보통 사람들 눈에도 네. 저것이 좀 이상하다, 뭔가 떨어지고 있거나 색이 변했다거나 네네. 이런 걸 느끼시게 되죠. 그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증상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건강 진단을 먼저 하고 일단 필요하면은 뭐 수술을 한다든지 네. 거의 치료를 가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런 유물이나 작품들이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 환경을 네네. 저희들 돌본다든지 뭐 예, 그런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작업을 하신 복원을 하신 작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주 통일전에 있는 기록화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회랑, 그러니까 야외에 햇볕이나 바람을 받으면서 걸려 있었던 유화 작품입니다. 유화가 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굳어갑니다. 네. 보통 빨리 마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자외선이라든지 네. 야외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게 유화가 수축되고 갈라지고 네. 막 떨어지고 그런 것이 심하게 발생을 했었고요. 또 과거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신 분께서 이게 떨어지고 하니까 네. 표면에 니스 칠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원된 작품을 잠시 봤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름이 완전히 분해가 됐고, 여기는 그냥 바로 브로스로 나는 데 비해서 여쪽 보면은 형광색으로 반듯보다 다른 게 보여요. 빛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긴 기름이 없어졌다기보다 여기는 기름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다 끊어진 거고, 끊어져서 자외선에 대해서 형광을 낼만한 구조들이 다 끊어진 거고, 여기는 아직까지 구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아래쪽에 완전히 다 사가서 떨어졌죠. 습기 때문이고요. 유화 작품이고요. 1966년도에 제작된 김수익 제 아버지이십니다. 예. 작품입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작품이 보관되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작품의 일부분이 삭는다고 하죠. 캔버스가 다 사가서 떨어지고 없어진 상태이고요. 또 화면 표면도 또 습기나 먼지에 의해서 많이 색을 잃고 또 오염이 되고요. 원래 재색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캔버스 한 면이 다 떨어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새로운 캔버스를 덧대어 붙여서 보강을 할 거고요. 우선 떼어내기 전에 물감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싱이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이 붉은색 쪽이 물하고 알코올에 닦여 나오고, 오히려 이 와인스프리트에 좀 덜 닦여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수용성을 왜 크게 하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붉은색을 쓰신 게. 오히려 예전에는 비슷한 종류의 유화 작품이든 조각 작품이든 비슷한 재료의 기법의 작품들이 오면 큰 그런 바운더리에서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판단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작품들을 만나고 자꾸 보고 온 경험이 쌓여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것이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졌을 당시에 작가 선생님들이 첨가제를 쓰거나 혹은 기법에 따라서 이것이 세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에 대한 것도 모두 다르고요. 또 작품들이 생활했던 환경도 모두 다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작품의 모습과 그들이 드러내는 그런 증상들은 아주 미묘하게나마 모두 다르다는 것들을 예,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일수록 더 무서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더 두려워지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작품을 대하시는 모습이나 그 작품에 있는 이야기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다시 되살리시는 부분들을 더 가까이서 보게 돼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작업일지언정 항상 그 환경이나 뭐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어떤 작업이 추가돼야 된다거나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거나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다 잡아주시는 게 있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같이 일하고 지내면 지낼수록 참 열린 시각으로 처리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떼어내면 물감이 다 바스라지지 않겠습니까? 얘가 천이니까요, 그냥. 그래서 위에 이제 보호 필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나중에 표면에 약간의 먼지들도 이것이 붙잡고 떨어져 나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것도 접착제이기 때문에 이 갈라진 틈 사이에 스며들어가서 이 물감층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아주는 데도 역할을 할 겁니다. 많이 또 좀 오해를 하시는 것이요.
작품이 손상이 되어 있으면 그 작품의 가치는 잃어버린 겁니다. 작품을 전시할 수도 없고요. 옮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뭐 좋아하는 예는 아니지만 뭐 판매를 하신다고 하실 때 작품을 판매하실 수도 없고요. 물감층이 떨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한 작품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모두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인 명화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뭐 고호라든지 혹은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이런 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복원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해외 유명 작품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잘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작품을 복원하는 것이 미술품 복원가의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좀 너무 새 것처럼 이제 복원이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시스틴 쉐플의 벽화 같은 경우는 복원 작업 후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너무 깨끗해졌다. 예전의 느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시스틴 성당 복원 작업이 네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들이 복원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결국 그 물질이 드러내는 가치를 복원하는 거겠죠. 가치 가운데서는 오래된 것에 대한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원을 통해서 새 것처럼 혹은 그 작품이 만들어진 당시의 모습으로 돌린다기보다는 그 작품이 오랫동안 좋은 환경에서 잘 관리됐을 때 네네. 현재 어떤 모습일까를 상정을 하고 아마 그 모습으로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복원이 아닐까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예, 그 가치를 복원하는 문제는 역시 작품이나 유물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원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복원가뿐만 아니고 뭐 미술 이론가, 역사가, 뭐 큐레이터, 학예사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네네. 함께 그 과정을 논의하고 또 합의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 복원을 하시기 전에 지금 내 의도와 다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 그런 경험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땐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복원 과정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모든 과정들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하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재료를 분석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복원가들은 재료라든지 재질 또 기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네. 실제로 저는 지금 대학에서 화학이나 재료학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서 복원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가들은 이후에 그것을 다시 재복원할 수 있도록 재료라든지 기법을 저희들은 이것을 가역성 그래서 리버서빌리티 혹은 리트리터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다시 네.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네. Many art pieces have been through Dr. Ken Kim's delicate touches. He healed and mended up many art pieces with his own know-how, which stem from his principles and experiences. He has been working as a restorer for over two decades and is now recognized by many internationally renowned art institutions. Let us learn more about his restoration stories and projects.박사님께서는 지금 20여 년 동안 같은 길을 쭉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어떤 작가들의 또 어떤 작품들을 복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보관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운 좋게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또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미술사 책에 나오는 유명한 작가분들 포함해서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로댕이라, 네. 뭐 브루델이라든지 뭐 마르셀 듀샹이나 살바로드 달리, 혹은 뭐 백남준, 또 권진규 선생님 예,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예, 복원했었고요. 또 아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였습니다. 네네. 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신발 바닥이 많이 손상이 됐던 거로 저도 화면으로 보기는 봤는데 작업을 정확히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만났을 경우에는 마치 젖은 모래를 손으로 꼭 쥐어놓은 것처럼 형태는 있었지만 네네. 손을 대지 못할 만큼의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합성수지, 다른 합성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먼저 굳히고요.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그다음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재료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하나하나 한 조각 붙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오랜 작업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도 한 4개월 정도 4개월이요? 예, 작업을 했습니다. 저 이렇게 지난 꽤 됐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08년도에는 국내에서 아무래도 광화문의 상징과도 같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 작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작업을 또 어떻게 하게 되셨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힘드셨는지도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호암미술관 보존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1998년에 네. 우연히 광화문을 지나다가 계속해서 페인트가 덧발려져 있고 또 변색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고 아, 저걸 내가 복원하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재미있게도 정확히 10년 후에 네. 2008년에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을 때 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네, 네. 저 혼자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정말 큽니다. 약 한 달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네. 팔을 써서 그 표면을 문지르고 또 색을 내고 그러기 때문에 작업 후에 제 팔에 있는 모든 이 관절에 네. 그 근초막염이라는 게 걸리게 돼서요. 아, 그게 뭐죠?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죠. 네, 네. 예, 그래서 몇 달 동안 팔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팔을 못 쓰게 되면 아예 일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때 겁도 나셨겠어요, 굉장히. 예, 제가 왼손을 쓰기 때문에 네네. 왼손이 심하게 아팠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로 4년 후인가는 오른손을 전혀 못 쓰게 됐습니다. 그때는 왼손을 쓸 수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도 그 초막염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가끔 아픕니다. 어쩌면은 인내심이 아무래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라고 해야 될까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가장 오래 작업하신 작품이라고 할까요? 복원 작업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 복원을 하실 때 가장 오래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한 작품으로 가장 오래 걸린 것은 물론 그 작품만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네.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사실 복원가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작업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이 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 지방의 어느 박물관에 네. 그 수장고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CCTV 카메라로 학예실에서 보고 계셨나 봅니다. 네. 학예사께서 오셔서 저한테 어깨를 살짝 치시면서 선생님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네. 무슨 일이신가요 했더니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제가 5시간 동안 꼼짝을 않고 앉아 있길래 네. 괜찮으신가 내려와 봤다고 저도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었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뛰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복원 작업에 몰두를 하고 계셨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셨던 거네요. 예, 배가 아픈 것도 맞습니다. 모르셨던 예. 거고. 그럼 보통 그러면 식사나 아예 화장실을 다녀오시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급히 작업을 마쳐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어떤 뭐 전시 오픈이라든지 개관에 맞춰서 작업을 할 때는 예, 밥도 잘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작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네. 박사님께서 이제 영국 유학 시절에 링컨 대성당의 복원 작업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영국은 보존 과학이 시작된 나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 학문이나 이 분야가 시작된 나라인 만큼 이 관련된 뭐 논문이나 학회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더라도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라든지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뭐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 모든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금방금방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다 비슷하게 나라들마다 조금씩 어떻게 복원해 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뭐 방법이라든지 과학적인 뭐 재료나 분석법 같은 것들은 뭐 현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개념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뭐 한국과 뭐 해외, 외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보존 복원에 대한 뭐 인식이나 네. 그 역사가 해외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볼 문화재나 미술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 위주로, 복원 위주로 저희가 주로 하는 반면 네. 그런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치료보다는 돌보는 것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터넌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원에 참여했었던 링컨 대성당은 네네. 1000년이 된 성당입니다. 1300년대에 완성이 되었던 성당이고요. 제가 복원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주 순간이었지만은 네. 전체 그 한 프로세스가 다 끝나는데 70년이 소요가 됩니다. 70년이요. 예. 그래서 성당을 빙 둘러서 다 복원하는데 7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70년 후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복원했던 것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다시 70년간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 성당에 대해서는 평생 계속 치료하고 돌보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겠죠. 네, 네. 아무래도 뭐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굉장히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에 있는 미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잘 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돌볼 수 있는 아프지 않게 치료해야 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작품이나 유물에 대한 애정 같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애정이 깊으면 네. 자주 살피게 되고 계속 돌보게 되겠죠. 먼지가 쌓이면 조심스럽게 털어주기도 하고요. 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면 네. 뭐 온습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유물이나 작품이 놓여져 있는, 걸려있는 네. 그곳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곳에 가만히 한두 시간 정도 머물렀을 때 네. 쾌적한 환경이면 작품에게도 좋은 환경이다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느끼기에 덥거나 습하거나 너무 춥거나 네. 건조하거나 그렇다면 작품도 아마 똑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집에 있는 작품들은 많지 않지만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해외의 최신 뭐 기술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또 제 복원 기술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것은 뭐 해가겠지만은요. 지금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또 하고 있는 또 젊은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사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미술품과 또 유물들의 치료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